안녕하세요. 지금 현재 단기알바 하러 왔습니다. 설 명절 세트죠. 할 말이 엄청 많네요. 그래도 코로나 조심하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. 이게 연기로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. 아직까지는 좀 더 열심히 버티면서 촬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럼 일하러 이동해 볼게요. 자, 이런 것들을 다 재고 파악을 하라고 합니다. 저는 제가 하는 담당은 과일인데 좀 의문점이, 얘네들 직원들이 핸드폰만 대도 스캔할 수가 있어요. 재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개수를 세래요.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. 의문점입니다, 의문점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출근했네요. 근데 여기가 단기알바 그런지 인수인계가 개똥 같고요. 그리고 전달도 잘 안 되고 공유도 잘 안 해줘요. 왜 그러죠?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여전히 재고 물량 또 파악을 하라네요. 자기네들은 핸드폰, 스마트폰 갖다가 버코드만 찍어도 물량 다 나오는데. 이번 단기 알바는 시간이 잘 안 가네요.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하나라도 뭐 배운 게 있겠죠?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조금만 더 힘내면서 일해볼게요. 자, 이런 것도 안 해요. 참나. 원래 이런 거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진짜. 애로 상대 진짜 많네요. 그래도 열심히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. 힘내겠습니다.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. 오, 좋아. 이제 곧 있으면, 앞으로 몇 시간 뒤면, 끝나겠습니다. 아무튼 좀만 더 버텨볼게요. 이번 단기 알바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. 그래도 배운 건 있어요. 제가 단기 알바 했던 담당이 뭐냐면 과일입니다. 과일을 담당을 했는데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명절날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해도 꼼꼼하게 과일을 보셔야 합니다. 과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뭐 등등등. 왜냐하면 과일이 썩은 것도 있고요, 좀 뭐랄까 멍든 거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맨손으로 절대 만지지 마세요. 때탑니다. 그리고 사람 손에 뭐 안 좋은 뭐 독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비닐 장갑을 좀 더 선호하고요. 그리고 시국이 시국인지라
장갑을 끼시면서 만지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. 오케이? 뭐 그래도 뭐 이런 것들 뭐 하나는 얻어갔네요. 뭐든 하나는 얻어가네요. 오케이?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버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을 하십시오. 오케이. 그러면 아자 아자 하자.